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의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모집하는 수시 모집은 92.3% 1541명, 12월 24일부터 모집하는 정시 모집은 7.7% 129명을 선발합니다. 동신대학교는 41개 모집 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며 군사학과, 한국어교원학과, 안경광학과, 뷰티미용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생활체육학과, 방송연예학과, 실용음악학과는 수시 모집에서 100%를 선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일반 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으로 1,415명의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동신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 교과 성적 70%, 출결 10%, 학생부 비교과 영역평가 20%를 반영하여 5배수의 합격생만 2단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에서만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이며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1학년, 3학년 30%, 2학년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한의학과의 경우 각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의 전과목을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반영하며 나머지 학과의 경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동신대학교 정시모집은 가군,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가군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 다군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60%, 학교생활기록부 4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은 수시모집과 동일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영역별 25%씩 100분위를 반영하며 각 영역별 비영 및 동일계열 모집 단위에 적합한 탐구 영역 응시자에 한하여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중 반드시 비영을 응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